고양이 모래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벤토나이트 모래, 고양이 모래 두 종류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싼 거, 네이버 지식 쇼핑에서 가장 싼 가격에 올라와 있는 모래입니다. 채널펫에서 수입한 프레시캣 벤토나이트 4리터, 미오미아 더스트프리 벤토나이트 고양이 모래 3kg입니다. 하나는 4리터로 표기가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3kg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3kg와 4리터의 차이를 명확히 몰라서 그래서 두 개를 일단 다 사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한 거고 두 개를 비교하려는 건 아니니까 그 점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먼저 가격을 한번 산정을 해보겠습니다. 2017년 11월 초 기준으로 해서 그 프레시캣은 키로당 1,333원, 미오미아는 키로당 1,410원이 나오네요. 킬로그램 단위로 환산을 해서 거기에 배송비 2,500원을 더했다는 부분인데요. 마트나 샵에서는 배송비가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똑같이 만드는 의미에서 이렇게 산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키로당으로 따지는 거는 부피는 조금 이렇게 좀 편차가 있어서 키로를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서 비교를 해서 가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만 원 이상 묶음 포장 제품들은 배송비가 없는데요. 그 부분은 다른 방송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다음으로 외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한번 다른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두 개를? 자, 이건 좀 비슷하긴 하죠. 예, 유명한 모래입니다. 그 퓨리나에서 나온 타이디 캣이라는 모래입니다. 예, 이거는 근데 무게가 지금 6.35kg, 예, 14온스가 나오는 모래고요. 예, 마트에서 PD 상품으로 팔고 있는 모래인데요. 이게 아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표준 규격이 아닐까 싶어요. 8리터. 이것도 마찬가지로 6.5kg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 모래가 6.5kg인데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모래들이 3kg 정도 나가니까 두 배가 넘죠. 예, 그래서 첫인상은 사실 이렇게 최저가 모래를 한 봉지만 샀을 때 크기가 생각보다 작다,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박스에 있는 내용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시캣은 노란색 봉지에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가 예쁘게 그려져 있네요. 미오미아는 이렇게 그 속 내용물이 잘 보이고 이렇게 보급형이라고 크게 적혀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적은 먼지 날림, 그리고 단단한 응고력, 소치 탈취 효과, 그리고 3kg.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뒷면을 살펴보면은 일관성 있는 디자인이 둘 다 인상적입니다. 사용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이번 리뷰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무게를 달아볼까요? 먼저 프레시캣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3kg이 조금 안 되네요. 미오미아도 3kg이네요.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개봉을 해볼까요? 담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모래 비교를 위해서 제가 샘플, 기준이 되는 샘플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예, 2mm 정도 이렇게 좀 균일하고 색깔이 회색 빛깔을 띠고 있는 그런 모래입니다. 이 모래와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하면은 어떨까 합니다. 지금 프레시캣 같은 경우에는 알갱이 크기가 다양한데 작은 거는 1mm 정도, 큰 거는 3-4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대로 미오미아 같은 경우는 약 4mm 정도, 3-4mm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상당히 큰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상당히 크네요. 먼지가 어느 정도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텐데요. 양손 다 해볼까요? 먼지의 정도는 확실히 좀 덜한 것 같아요. 요 양쪽에 있는 것과 한번 다시 만져보면 그래서 먼지를 비교해보면은 상당히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개는 인터넷 최저가잖아요. 그래서 먼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사실. 예, 이 모래들이 만약에 먼지가 나지 않는다, 먼지가 손에 묻어나지 않고 사막화가 좀 적다 그러면은 이 가격에 나오면 진짜 해피한 상황일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보급형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한번 흡수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수력은 지금
모래를 2.5g을 넣고 그리고 물을 거기에다가 10g을 넣을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12.5g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20분 정도 놓고요. 네, 지금 세 가지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쪽 게 지금 프레시캣이고 그 다음에 샘플 그리고 이게 그 미오미아 모래입니다. 확실히 저 보급형이랑 그 중가형 제품이랑은 차이가 나긴 나네요. 대체로 보면은 지금 이 중가형 그 샘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물기를 흡수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프레시캣과 미오미아는 물기가 상당히 남아있는 흡수력이 좀 차이가 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실험 자체에는 사실 4배 정도의 어떤 흡수력이 나오는지 한번 실험해 보고자 했는데 실제로 그 정도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굽기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굽기 실험은 이 컵에 물을 가득 넣어서 그 물을 각각 부어서 그래서 거기에 뭉쳐진 것을 떨어뜨렸을 때 어느 정도 부서지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 보는 실험입니다. 네,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물을 부은 양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캐졌네요. 그러면 이 굳은 모래를 한번 자유낙하 실험을 통해서 얼마나 굵기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50cm의 높이 정도 되는데요. 이 높이에서 한번 낙하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샘플 모래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일단 흡수력과 먼지는 조금 아쉽고 기본적인 기능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가격이 상당히 착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사용을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제품들이 과연 양이들은 잘 쓰는지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네, 여러분은 어떤 모래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애정을 갖고 자주 갈아준 신선한 모래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이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